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시의 근화동 신성 근화 미소지움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1층 앞 전방이 트인 동이지만 3억 6천만 원에 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건상 꼭 1층이어야 합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서 사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위치는 춘천이고요. 조금 독특한 게 1층만 딱 고수를 하고 계세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꼭 1층만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2층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맞아요. 항상 탑층을 원하시는 분들이 네. 계십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개인 사정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자, 1억, 1층을 3억 6천에 들어가는 게 과연 적정가입니까라고 하는 그쵸, 질문이죠. 맞아요. 자, 경춘선 남춘천역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죠. 바로 앞에 공지천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오니 롯데캐슬과 춘천 센트럴 타워 푸르지오는 제가 방송상에서 한번 거론해 드린 적이 있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넓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92세대고요. 18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1층 전망이 트인 1층이지만 전망이 트인 아파트를 3억 6천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공지천을 바라보는 남양의 107동, 108동, 109동, 112동, 110동과 111동은 지금 큰 평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네개 동의 1층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금액대는 지금 25평대부터 50평대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38세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간다고 했을 때, 현재 실거래가는 3억 2,500입니다. 3억 2,500인데, 최근에 지금 2023년 11월 22일 날 11층이 3억 2,000이고요. 지금 2023년도 10월 14일 날 3억 7,200에 8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1층 거래는 현재 없어요. 지금 최근에.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격을 실거래가만 봐선 안 되고요. 내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제시된 금액을 보려고 하게 되면 호가를 봐야 됩니다. 호가를 보려면 어디로 가느냐? 다른 사이트로 가서 장기간 사용을 안 해서 했고,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까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시세가 나왔죠. 지금 이제 아까 전에 84제곱미터 했으니까 114, 847. 자, 최근 실거래 3억 3,700이고요. KB 시세 지금 3억 2,500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가와 지금 실거래가의 전세가가 다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지금 시세, 실거래가와 시세라고 지금 KB 시세가 나와 있고요. 그럼 매물 호가가 어떠냐? 매물 호가에 있어서 매매로만 가고요. 매매 전체에 있어서 매매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자, 면적만 가겠습니다. 그럼 면적을 14를 갔을 때,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면적 B 가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자, 전반적인 금액이 3억 6천, 3억 6천, 3억 9천, 3억 2,500, 3억 7,500, 3억 5,500, 3억 8천, 3억 5,500, 3억 3천, 3억 9천까지. 전반적인 호가의 평균은 3억 6천입니다. 평균이 3억 6천이면,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1층이 필요한 거지만, 1, 2층의 KB 시세나 대출을 받을 때 시세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고 하면 1층을 감안한 3억 6천은 감안한다면 높은 가격이다. 2024년 상반기 가격 흐름을 보면서 당분간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지속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더 느긋하게 기다리신다고 하게 되면 좀더 낮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가져가시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